안녕하세요, 사야입니다. 오늘은 레더백 재컬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더백 재컬드 메소드는 배색 간격이 15코 이상의 매우 긴 간격일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그린 이 하트 도안은 사실 15코까지는 안 되지만 대충 15코 정도 간격이 길고 하기 때문에 레더백 재컬드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5코마다 임의로 레더백 자카르드 코를 넣겠다고 결정했지만 어떤 도안에서는 어디에 레더백 자카르드를 써야 하는지 정해주는 도안도 있을 수 있고요. 정해주지 않은 도안이라도 저처럼 5코나 6코 또는 원하는 코 간격만큼 정하셔서 어디에 레더백 자카르드를 사용할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레더백 자카르드 코를 그려넣은 표입니다. 그래서 5코마다 새로운 코, 레더백 재컬드 코를 만들어줘서 하트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단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첫 단에 배색 간격을 할 때 뒤에 걸치는 실을 매우 매우 느슨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첫 단에 구멍이 뽕뽕 뚫린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코에서 이제 1단과 2단을 떴고요. 3단을 할 차례인데요. 3단에서 5코까지 제가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레더백 자카르드 첫 코를 만들 차례입니다. 갈색 실이 바탕 실이고요. 배색 실은 분홍색 실로 할 거예요. 이제 레더백 자카르드를 할 차례인데요. 레더백 자카르드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뜨고 있던 실을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레더백 자카르드를 만들어줄 실을 이제 손에 잡고요. 그 다음 코에 보면 여기 걸쳐있는 코 바로 아래쪽에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바늘에 걸어줍니다. 그 다음 이 걸어준 오른쪽 다리를 이제 레더백 재컬드를 할 실로 떠주고 앞으로 가져왔던 바탕실, 원래 사용할 실을 다시 뒤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 원래 도안에 보면 방금 제가 분홍색으로 이 코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탕실 코 한 코, 두 코니까요. 다시 그냥 갈색 실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 도안대로 다시 배색 실 두 코 뜨고 바탕실 한 코를 뜨도록 할게요. 다시 레더백 자카르드를 만들어야 하는 차례입니다. 바탕실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 다음 코에 바로 아래 있는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바늘에 건 후 레더백 자카르드 실로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온 실을 다시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도안대로 뜨면 되는데요. 저는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제 첫 단을 모두 뜨고 네 코를 더 떴는데요. 여기 있는 분홍색 코가 처음 레더백 자카르드 코입니다. 처음으로 레더백 자카르드 코를 만났을 때는 첫 단에서 레더백 자카르드 코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바탕실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레더백 자카르드 실을 분홍색으로 뜨고 다시 이 바탕실을 뒤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안대로 뜨면 되는데요. 여기 처음 레더백 자카르드 코였고 방금 이 코를 레더백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갈색 실 하나 뜨고 나머지는 다 분홍색 실로 뜨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레더백 자카르드 코에서 바탕실을 뒤로 앞으로 가져오고 바탕실을 앞으로 가져오고 레더백 자카르드 코를 뜨고 바탕실을 다시 뒤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안대로 다시 바탕실로 다섯 코를 뜹니다. 이제 마지막 레더백 자카르드 코인데요. 바탕실을 앞으로 레더백 자카르드 코를 분홍색으로 뜨고 다음 다시 바탕실을 뒤로 가지고 간 다음에 도안대로 뜨면 됩니다. 이제 5단을 할 차례인데요. 5단은 처음 다섯 코는 바탕실로 뜨고 그 다음에 레더백 자카르드를 분홍색으로 한 다음 분홍색으로 다섯 코를 뜹니다. 그래서 처음 다섯 코를 제가 갈색 바탕색으로 떴고요. 다음 레더백 자카르드 코 차례입니다. 그래서 바탕실을
앞으로 가지고 온 다음 레더백 자카드 코를 분홍색으로 뜨고 바탕실을 다시 바늘 뒤로 가지고 갑니다. 분홍색으로 다섯 코를 떴고요. 여기 마지막 코는 레더백 자카드 코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다섯 코를 분홍색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는 갈색 바탕색으로 레더백 자카드 코 색을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분홍색이 바탕실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분홍색 실을 앞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레더백 자카드 코를 갈색으로 떠주고 분홍색 실을 다시 뒤로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분홍색 한 코, 갈색 네 코니까요. 분홍색 한 코, 다음 갈색으로 네 코를 떠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레더백 자카드 코의 색이 바뀌어도 그냥 계속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켜서 뜨시면 돼요. 바탕실을 앞쪽으로 가지고 온 다음 레더백 자카드 코를 뜨고 바탕실을 다시 뒤쪽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갈색 코가 레더백 자카드를 한 코인데요. 앞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전까지 이 갈색 코 아래 단에서는 다 분홍색으로 레더백 자카드 코를 처리를 해주었는데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전혀 비치는 분홍색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뒤쪽을 보면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코들이 레더백 자카드 코입니다. 이제 마지막 15단을 떠줄 차례입니다. 도안에 보면 15단에서는 레더백 자카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더백 자카드 바로 그 전 코까지 뜬 다음 합쳐주면 됩니다. 보면 여기 얘가 다섯 번째 코고 이게 레더백 자카드 코거든요. 레더백 자카드 코 바로 전 코까지 온 다음 SSK, 슬립 슬립 니트 또는 니트 투게더를 사용해서 코를 없애주면 되는데요. 저는 SSK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코를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고 오른쪽 바늘로 옮겨준 다음 두 개를 한 번에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레더백 자카드 코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코가 이 분홍색 코가 레더백 자카드 코이기 때문에 레더백 자카드 바로 전 코까지 다 뜬 다음 다시 슬립 이렇게 해주면 레더백 자카드 코가 없어집니다. 만약 여기서부터 뭔가 다시 분홍색으로 실이 바뀐다 하면 슬립 슬립 닛 할 때 저는 바탕실로 떠줬잖아요. 근데 분홍색 실로 떠주면 분홍색 실로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카드 코를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트가 이렇게 잘 나왔고요. 보시면 중간중간 다섯 코마다 다 레더백 코를 걸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앞면에서 보면 전혀 분홍색 부분에 갈색 실이 비친다던가 아니면 갈색 부분에 분홍색 실이 비치는 일이 없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코가 이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 레더백 자카드 코입니다.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실 보이시죠? 이게 다 레더백 자카드 코고 편물은 조금 더 두꺼워지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벌릴 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두 겹으로 더 두껍게 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약간 더 두꺼운 대신에 앞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배색 구간에서 실을 보이지 않게 레더백 자카드 방법을 사용해서 배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